안돼! 정찰병들 마루쉐기사에 둘러싸여서 그대로 쓰러지고요. 우리 가능한 양까지 덤브러니 놓치고 마네요. 자, 일꾼들 급한대로 여기저기에 지금 다 숨어야 되는데 기마공사가 이미 당도를 했고 병력 또 빼려 많아서 자 이거 지원 와야 되는데 지원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갈 병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여기 이제 본선 진출전이죠. 본선 진출전의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김치 대 현재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 루시프론 더 미스타 그리고 보틱 선수가 함께한 형제와 함께 이제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 프로 선수였던 이제 미스타 선수와 함께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우리 팀 김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김치 쪽에서는 이제 멀러킹 선수, 키위안 선수, 리독 선수가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프로리그 본선 진출전 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분씩 좀 보도록 할 텐데 루시프론 선수가 중앙에 파란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에 보틱 선수가 루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에 더 미스타 선수가 몽골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프랑스, 루스, 몽골. 진짜 강력한 3대장 다 끌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몽골하고 루스 자체가 워낙 지금 요즘 메타에서 티어가 높기 때문에 그냥 픽하고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게임 풀어나갈 수 있죠. 이제 또 그나마 이제 아바스가 이제 조금 초반에 공성추 러시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픽하는 경우가 또 있고 프랑스야 워낙 또 이제 프랑스 기사가 강하니까 초중반에 이제 기사가 기동성을 활용해가지고 또 팀전의 맵이 넓기 때문에 기사의 기동성이 또 더욱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 활용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를 픽하는 경우도 팀전에서는 많죠. 뭐 일단은 네, 그 또 기동성 하니까 나오는 말인데 망고다이하고 기마공사가 또 루스하고 몽골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동성 높은 유닛들이 이 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맵에 이곳과 저곳을 오가면서 바로 전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국팀 지정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바스 선택해주셨고 잉글랜드를 선택해주신 멀러킹 선수 그리고 프랑스의 키위안 선수입니다. 일단 가장 잘하는 진영들을 좀 먼저 선두로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이 조합으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전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로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요 조합에서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좀 힘을 준 메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이 위쪽에 그냥 우승 후보인 팀 이름이 얘네들 부르기 어렵던데 뭐지? 아무튼 뭐 그렇게 읽어요. 에르마노스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 뭐 한국 영어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에르마노스라 팀이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이 에르마노스 팀 같은 경우에는 그 1대1 구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에 다 각각의 강세인 지령을 들고 왔기 때문에 서로 사실 1대1 구도를 가져간다면 사실 패배할 수가 없는 지령 중에 하나죠. 워낙에 강세인 뭐 지정이기 때문에 팀전을 하다 보면은 뭐 필연적으로 이제 내가 1대1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팀 쪽에서 도와주러 와버리면은 2대1 구도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팀원이 도와주러 와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다 알아서 서로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1대1 구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살림지대 같은 맵이면 좀 이야기가 다른데 살림지대 같은 맵이면은 아예 이제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루트가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이제 그런 맵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라비아 같이 뻥 뚫린 맵이면은 네 그냥 서로 병력 한 군데 모아가지고 네, 한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자 일단 각자의 진영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올라가는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몽골만 현재 게르에서 금을 캐주고 있고 돌재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을 바로 지어주는 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별한 전략이 나오진 않고 있고 다들 무난한 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창병을 빠르게 뽑아내주고 초반부터 창병으로 지금 한번 기습 찌르기 준비를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민도 하나 같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그 예선전에
첫 번째 경기에서 봤던 그 빌드 똑같이 쓰려는 것 같네요. 이제 창병 보내면서 지금 같이 출발한 주민으로 감시초소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창병 숫자 모이고 자원 모이면은 예, 공성추 지어가지고 이제 앞 나중에 합류한 이제 멀러킹 선수의 그 장궁병과 함께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빌드겠죠. 네. 지금 가는 방향 자체가 프랑스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프랑스를 상대하기 괜찮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왕실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왕실기사를 상대하는 예, 창병들로 상대하기가 좀 많이 수월하겠죠. 다른 애들보다요. 뭐 근데 이제 창병들이 워낙에 또 이제 기동성이 딸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출장을 나가 있잖아요 창병들. 네. 그래서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멀리 가버려가지고 돌아오는 데만 해도 한 세월이거든요. 자 감시초소를 지었는데 조금 먼 곳에다 지은 것 같아요. 일단 안전방으로 먼저 한 개 지어놓고 들어가려는 뭐 그런 플레이인가요? 네. 그리고 잉글랜드 쪽도 장궁병들 몰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어차피 루스는 초반에 방어하기가 좀 수월하죠. 목조 요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루스 쪽도 그냥 배를 째는 상황이 아니라 궁사 양성소 하나 지어주고 어느 정도 병력 생산할 대비를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궁사 양성소 두 개 끝에까지 나와주고 있고 사실 배를 째더라도 저 궁사 양성소에서 예, 기반 궁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째릴 때까지도 예, 아주 좋게 궁사 양성소는 꾸준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루스 같은 경우 이미 사슴 전문 정찰병 업이 돼가지고 사슴 배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슴 배달에서 오는 압도적인 자원 양으로 뭐 시대업을 빨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찍기만 해도 굉장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좀 틀어가지고 궁수를 생산해줘도 상당히 좋습니다, 루스. 자, 지금 보라색의 키위안 선수의 왕실기사도 나왔었고 중앙 쪽에서 지금 리녹 선수가 창병 뽑아내주면서 병력들을 지금 상대해주고 있는데 초록색 쪽에서도 기마병 급하게 나와서 일단 장군병 러쉬만큼 좀 막아내겠다라는 의견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금 저기에 돌성병까지 지어버리네요. 일을 많이 갈았습니다 지금. 지금 돌성벽을 저렇게 세 개를 지은 다음에 하나를 무너뜨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궁병이 성벽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성벽 위에서 데미지 감소 효과도 받고 사거리 2 증가 효과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장궁병이 강력해져요. 지금 아마도 저기 마을회관 앞에서 사슴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사거리가 닿을 수 있어요 잘하면은. 근데 역시 이제 방어하는 저 팀 이름 뭐였지? 에르메노스 팀. 당연히 이제 바로 칼같이 반응해가지고 엄청 잘 막아주고 있네요. 네. 자 일단 창병들 달라붙어주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루스 쪽 공격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프랑스 쪽을 찔러버렸다면 프랑스 쪽에서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기마병이기 때문에 창병으로 견제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지금 루스 쪽에서는 궁수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창병이 일단 데미지를 더 많이 받아서 함부로 공격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합이 필요한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 뭐 일단 돌성용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일단 루스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공성추 러쉬가 실패하긴 했지만 만약 들어갔을 때 막는 방법 중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루스가 정찰병을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정찰병을 그냥 막 뽑아가지고 정찰병 횃불 던지기 용으로 공성추를 컷하는 것도 굉장히 수비하는데 좋긴 좋습니다. 뭐 일단은 그 전 단계에 막히긴 했지만은 팀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 자, 첫 번째 러쉬가 막혔습니다. 이러면은 적군들의 병력이 일단 쌓여진 채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란색 쪽에서도 지금 이거 다들 배째기 들어가는데요? 사슴들 계속 조달해주면서 프랑스 사슴 이동 사슴으로 지금 조달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루스 쪽도 사슴 조달 들어가고 있고요. 몽골 쪽에서도 사슴들 들어가면서 다들 사슴에 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슴들 올라가면서 일꾼들의 채집 속도도 늘어났고 양을 계속 퍼먹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메타가 뭐 사슴 메타니까 뭐 다들 저렇게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죠. 네.
이러면서 키위현 선수가 일단 한번 찜했습니다. 찜해서 루스만 계속해서 집요해서 1군 공격 들어갈 준비해주고 있는데 루스 쪽에서 이미 11명의 1군이 나와줬고 트리니티 스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트리니티 스톤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궁사들 뽑는 거에서 이제 기마궁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 김치맨 팀에서도 시대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마을관을 늘려가지고 베르짜던가 하는 그런 플레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 따로 그런 거는 안 보이네요. 네. 자 기마병을 이용해서 몽골 쪽 멀러킹 선수 쪽 한번 러시 들어오고요. 재분소 올려주면서 일단 농장 걸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 거리 그대로 가면은 지금 위쪽 팀은 3명 다 사슴을 엄청 잘 퍼먹고 있거든요. 아 지금 몽골 빼고 지금 프랑스랑 루스가 네. 이렇게 되면은 사슴을 안 먹는 쪽이 엄청 자원적이면서 크게 밀려요. 진짜 사슴 이게에서 나오는 식량 양이 엄청난 속도로 나오는 식량이라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판이. 네 그리고 보티 선수가 3시대 트리티 스톤 올라갔습니다. 3시대 올라가면서 바로 찍히는 기마의 궁사 양성소에서 기마 궁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궁수들도 계속 그리고 목조 요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꾼 테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쪽을 공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예 일단은 왕실 기사가 계속 나와줘서 적군의 일꾼들을 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쉽사리 일꾼 견제가 먹히지 않습니다. 일단 밥을 퍼먹고 있는 쪽이 굉장히 일꾼들이 많은데 자 그리고 올라가 있었던 리녹 선수의 감초소도 파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갔던 정찰병들 왕실 기사에 둘러싸여서 그대로 쓰러지고요. 몰이 가능한 양까지 덩그러니 녹치고 마네요. 어우야 루스 쪽에서 사슴 아바스진영 쪽 코앞에 있는 사슴까지 그냥 낼름 챙겨 먹어가네요. 네 이게 사슴업이 정말 요즘 메타에서 이게 발이 안 되는 게 저렇게 적이 먹는 거까지 뺏어오니까 사슴업을 저지할 수 있는 갖고 가는 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초중반에. 물론은 좀 이때쯤에 창병 물량을 많이 뽑아가지고 저기 사슴을 지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만한 병력이 사슴 하나 지키겠다고 저기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냥 맞사슴 아니면은 현재 사슴 메타에서 답이 없습니다. 경찰병이 지금 체력도 110으로 꽤나 높은 편이고 가격도 60 식량으로 저렴한데 특히 사슴을 든다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쓱 가져가서 갖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 저번에 이제 로빈컵 대회 때도 상대 마을회관 코앞까지 가가지고 사슴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만큼 이제 정찰병들이 이제 저렴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체력도 꽤 되다 보니까 예, 저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리녹 선수가 어디다가 활발사구 업그레이드를 전부 다 했거든요. 감초소 쪽에다가 예, 방어로 요거 돌려놓고 일단 내정 어떻게든 다져서 좀 추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신행을 더 많이 퍼먹고 있는지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기마군수들 나와주기 시작하고 있고 위쪽에 수도원 하나 더 올라가면서 자 이제 돈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수도원에다가 금 3개 일단 넣어놨고요. 아 그리고 오늘 짜로 그 패치 그 뭐지 그 테스트 빌드 쪽에 패치 됐습니다. 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일주일 이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사내 테스트 거치고 들어갈 거라서.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뭔 상대편이 뭔 3시대 업을 하니까 몽골 쪽 기사들이 와가지고 잉글랜드 주민들을 마가자업에 털어줍니다. 자 창기병들 들어와서 일단 일꾼들 급한대로 본진 안에 숨어 들었는데 아 이거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크거든요. 일꾼들이 자원을 채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화살이 잘 죽지도 않아요 창기병들이라서. 네. 아 그에 지지 않고 키이한 선수도 루스 쪽 아 프랑스 쪽 지지에 가가지고 예
똑같이 털어줍니다. 자, 근데 몽골 쪽 기마병들도 함께 합세해주면서 장군분들 털어주려고 했었고요. 자, 우리 키안 선수의 왕실 기사들도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서 역으로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자, 아마 계속 움직여줄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몽골이 잉글랜드 기지 털었는데 이게 농장 사슴 메타가 지금 더욱더 지금 부각이 되는 게 농장을 필 경우에는 저렇게 기사가 털로 들어오면은 농장은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기사들이 들어왔을 때 숨으려면은 한참을 걸어가서 가가지고 숨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털려요. 근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을 간 코앞까지 배달이 돼가지고 사실상 저렇게 견제에 들어오는 거에 면역이 되는 거예요. 음흠. 바로 그냥 마을 간에 바로 숨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슴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실상 성을, 그러니까 성벽을 한번 쑥, 나무벽을 한번 그냥 둘러치는 게. 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맵이 또 아라비아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뻥뻥 뚫려 있잖아요. 네. 자, 네, 쉬운 부분은 아니죠. 이번에는 키위안 선수 쪽으로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아, 기바구석 많은데요. 아, 정말 이거는 루스 너무 잘 풀렸습니다. 아까 러쉬 들어간 게 너무 깔끔하게 막혀가지고 정말 이 그 미스타 선수하고 루스프론 선수가 이 보틱스 루스가 당하는 거를 바로 포착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도와주러 와가지고 정말 아무런 피해도 못 주고 끝나니까 루스가 그냥 깔끔하게 3티 올라가고 가가지고 네, 기마공사가 영역을 지배해버리네요. 네, 자, 일꾼들 급한대로 여기저기에 지금 다 숨어야 되는데 기마공사가 이미 당도를 했고 병력도 꽤나 많아서 자, 이거 지원 와야 되는데 지원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갈 병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리녹 선수랑 가까이에 병력들이 없어가지고 자, 창병들 도착하긴 했는데 창병들은 또 우리 기마궁사한테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기마궁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창병들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냥 쫓아가다가 죽어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원거리 유닛을 쓰던가 아니면 뭐 성실에도 박던가 해가지고 어떻게 라인을 그어야 되는데 상대가 라인 그을 틈을 주질 않죠. 계속 휘젓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지금이 딱 주도권을 잡은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주도권을 잡은 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휘젓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찰병이라도 잡아냈지만 정찰병보다 무서운 건 기마궁사인데 아, 기마궁사 다음 패치 때 정말 떡너프 예상이라. 네, 아, 진짜 창병 어쩔 줄을 모르네요. 저기 뭐야, 지금 루시프론의 기사가 붙을 듯 말 듯 하면서 창병한테 절대로 안 붙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 와면 중에 이제 기마궁사가 다 잡아내버리고 숫자가 네. 적어지니까 그때서야 붙어주죠. 이게 또 창병이 자동으로 이제 돌격 방어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병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알아서 멈춘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춘 다음에 돌격 방어 자세를 실현하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일부러 기사로 돌격 모션을 한 다음에 끝까지 안 받고 빼버리면은 창병만 그냥 가만히 멈칫하면서 바보 되거든요. 약간 그런 거 활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그렇게 창병이 멈칫하는 동안 뒤에서 기마공사가 딜을 넣어버리고 아, 근데 진짜 키안 선수 기지는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네요. 네, 이렇게 멀럭킹 선수가 GG 내려주면서 다른 지형도 하나 둘씩 GG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 김치가 첫 번째 패배를 안타깝게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확실히 우승후보 팀답게 세긴 셌어요. 이게 한국 팀이 못한 게 아니라